주십시오. 뭐까지 뭐, 몸 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안 주지? 주주마 죽었네. 어? 왜? 이거는 얼만큼 배웠냐, 얼만큼 직국에 먹고 사느냐, 얼만큼 사회생활을 잘했냐에서 틀려. 아, 사실 예, 저기 계신 분들이 예, 이제 저희가 첫째 마누라, 저희가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넷째 마누라, 다섯째 마누라, 다섯째 마누라 지금 바람 피고 있네 지금. 이제 삼각관계 두 번 예, 올라가지고 어? 요거 하나 하고 그냥 이 자꾸 팔으려고만 해. 나 쪽팔려도 내가 뭐 물건 파는 사람 무슨 청량 코너도 아니고 지랄고 여신아 좀 팔아야지 뭘 자꾸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아 여기 있는 사람 이 영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이거 혹시 영어 이거 매 이거 영어 아는 사람 이거 영어 모르지. 봐 모르는데 뭐 이거 꺼내놓으면 뭐냐. 어? 국산은 나도 알아. 국산인 줄 치열하게 어? 아 그랬어? 아니 이거 어차피 가면 저 뒤에 나이 처먹은 것들로 노나 먹으니까 나 혼자 갖는 게 아니야. 내가 막내라 나만 자꾸 시켜가지고 죽겠어. 아유 나 저것도 빨리 선배들 뒤져버려야 내가 좀 이거 오너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안 죽대. 엿장사는 엿을 많이 먹으면 그래도 오래 살아. 응?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밑에다 내려놔도 괜찮아. 이 새끼가 우리 단장님이에요 지금. 63대인데 참 오래도 살아. 건강하죠? 엄청 건강해. 예. 맨날 배고프면 엿 처먹어서 그래. 나는 엿은 별로 안 좋아. 솔직히 나는 엿 돈 주고 뭐라고도 안 먹거든 진짜. 이게 아, 삼각관계. 아 삼각관계 그 불러주고 할까요? 아 먼저 할까?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도 안 나간다. 내가 딱 볼 적에 느낌이 이게 예, 비누가 여러분들 비누 요즘에 다 쓰지만 뭐 예, 식물성 비누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누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예, 이거는 꼭 대학 강의하는 것 같아. 이거 다 학생들 교수 같아. 내가 항상 얼굴이 교수 얼굴이죠 내가. 난 이거 얼굴이 아닌데 진짜 괜히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거 행주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직이 이게 뭐냐면 매직이란 말이 마술이거든요. 참 신기하거든 이게. 근데 요즘에는 우리 누나들 신랑들 뭐 와이셔츠 같은 데 보면은 때 같은 거 목에 때 뭐 팔목에 때 같은 거 있지. 누나 왜 가냐? 아 거기 앉아있어. 어? 아 술 먹고 좀 이따 가지. 술 먹고 아, 술 먹고 있지 뭐로 와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그지에 상처를 주고 가냐. 아 진짜 조금만 젊으면 내가 젖꼭지 물어 뜯어버릴 거든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뜯어지 못하고 자동으로 매직 행주빈이라고 아이샤스 같은데 요즘에는 또 속옷 같은 거 많이 삶잖아. 누나는 생리 끝났으니까 그런 거 없지만 젊은 여자들 생리 터지고 묶고 그러면은 삶아야 돼. 안 삶으면 솔직히 빠지도 않아. 그래서 그리고 세탁소에 갖다 주면 2, 3천은 그냥 나가잖아. 근데 이 비누로 한 번만 싹